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사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존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계속 해 주실래요? 안 나오면은 어떡할까요? 쳐들어갈까요? 자, 조금 나오도록 이렇게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기까지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찾아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은요 전 세계 78억의 인구 중에서 40억 명 가까이가 아브라함을 혈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교의 혈통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이슬람교 13억 5천만 명 이슬람교. 자, 아브라함이 혈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기독교 23억이 넘는데 이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배워서 실행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것이 설교의 대지입니다. 설교 끝. 여러분, 그렇게 한번 멋지게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민 왔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갈대아라는 말은 구 바벨로니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르는 수메르 문명권에서 제2의 도시였고 전쟁 이후에 제1도시로 부상한 도시입니다. 거기 출신인데 유프라데스 강과, 자 여러분,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 왔으니까 강을 건너간 자, 강을 건너온 자, 그런 뜻을 가지고 히브리 말로 여러분 히브리 백성, 히브리 민족,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요,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어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이민 가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철저히 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요, 같이 이민 갔지만요, 여러분 같이 잘 됐지만은요,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상수리 나무에 밑에 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이 롯에게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롯은요 14장에서 한번 망했고 19장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예배 생활을 잘했고 기도 생활을 잘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잘 됐거든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그 조카 이삭이 유목민 문화 속에서 유목민 족장으로서 아주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다툼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물 싸움, 초장 싸움 이렇게 해가지고 목자들이 다투면 그 주인들까지 싸움이 일어난다고 제가 창세기 13장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안의 어른인 아브라함이 네가 동쪽하면 나는 서쪽으로, 네가 남쪽으로 하면 나는 북쪽으로 가리라 하니까 이 조카가 이 물질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 탐욕에 빠져가지고 사업만 키우려는 욕심에 빠져가지고 인륜과 일가에 그런 그 예제를 이렇게 취하지 않고 먼저 택해가지고 이런 요단 들녘으로 갔는데, 요단 들녘은 옛날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멸하시기 전에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요단의 들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우리는요 무엇을 가깝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변하는데, 여러분 요단 들녘 옆에 뭐가 있었다? 소돔 고모라가 있었다. 그래서 환락의 조시, 환락의 도시, 즐기는 그런 도시, 마음대로 사는 도시, 하나님이 없이 사는 도시, 그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소돔 성민이 돼가지고 결국은요 14장에서 한번 전쟁을 통해서 망하고 19장에서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셔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다 잃었고 부인도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좋은 점은 뭐였느냐? 자기 조카 롯을 용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용서는요, 먼데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요, 집안의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사실인데. 집안의 용서가 제일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먼데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거 원수가 별로 이렇게 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원수는요 보면 볼수록 성질 만나. 주여. 보면 볼수록요 속에서 끌어올라. 그런데 자기 조카를요 용서해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려하고 양보를 해 줬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도 어렵고 미덕도 어려운데 그 미덕이요 무슨 미덕이었어요? 양보하는 미덕, 배려하는 미덕. 다 알면서도 배려를 해주는, 아픔이 있는데도 배려를 해주는, 상처가 있는데도 배려를 해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배려와 양보의 이 미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자,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브람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99세 때. 아브람, 큰아버지. 자, 사례, 큰어머니야. 그게 족장이야. 아무리 잘 돼도 족장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 복의 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름부터 바꿔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람인데 아브라함, 아브람 큰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큰어머니 사례가 사라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열국의 어머니, 인류의 어머니, 얼마나 큰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주 제가 김덕팔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계속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는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이름을 바꿔라.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할례를 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맥이 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17장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또 15절 있어요. 15절은 사례에게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어머니.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실까요?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0절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의 표적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문자적으로 뭐냐, 유대인들이 4000년 이상을 해오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남자들의 생식기 거죽, 거죽을요 여러분 칼로 베어내는 의식이에요. 베어내는 의식이에요.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은요, 로마서와 신약으로 오면 뭐가 되느냐? 세례로 나옵니다. 세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구약에서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요, 나치에 그 관련된 영화를 보면요,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유대인들이 있으면요, 유대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벽에다가 쭉 세놓고 다 벗어, 밑에 홀랑 벗어 해가지고 뒤로 돌아 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보면은 여러분 그 거죽을 뱉는지 안 뱉는지 다 알게 되니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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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러분 수용소로 데려가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양피를 베는 의식이 신약으로 오면은 뭐가 된다?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우리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두 가지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에요.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읽어도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성령 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성령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면요, 둥그렇게 눈을 더 크게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세례 다음에 와야 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아무리 교단이 달라도 아무리 신학자가 달라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경적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단은 달라도요, 여러분 교리는 다를지라도 성경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코 예수님이 두 가지 세례를 말합니다.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성령세례예요. 그걸 넘어갈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걸 체험케 만드는 일들이 목사님의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는데 변했던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변해졌어요? 아니오시다야. 마음만의 콩떡이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로 날마다 죽는다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육을 죽이고 손가락을 죽이고 기질을 죽이고 막 죽이지 않아요. 자기 분노를 죽이고 이렇게 죽여요. 매일 올라오니까 속에서 매일 올라오니까 죽여요. 그래도 여러분 죽이는 것은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고 우리는 또 그 영의 원리를 잘 몰라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가 와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왜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신부들을 예수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교회의 내용이 되고 또 의미가 되고 여러분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을 단장해야 되는데, 믿음을 단장해야 되는데 뭘로 단장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으라.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세례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물세례와 성령세례. 왜? 그래야 사람이 바뀌니까. 이름만 여러분 제가 김덕팔로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게요 내 속까지 바뀌어질까요? 거죽만 바뀌어지는 거야. 거죽만. 함 본욱 장로님이 시험 봐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볼 때 함 다니엘 했으면요 진짜 다니엘이 됐을까? 되려면 당당 멀었다. 되어가고 있지만 당당 멀었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름만 갈지 말고 완전한 할례, 완전한 여러분 변화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 자기 팔에다 하는 거예요. 자기 살. 성령의 체험은요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면요 여러분 그런 흔적이 남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바뀌고 목사 김덕환 목사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안 바뀌었으면요 문제야. 그 목사가 문제야. 자, 그 장로님이 안 바뀌었으면 문제야. 그 권사님이 안 바뀌었으면 문제야. 자 여러분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안 바뀌었으면 문제야. 문제인이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라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물세례담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기가 누구인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철학의 여러분 시조요 고대 철학자의 아버지잖아요. 요즘은 그를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지 않아요. 철학의 주제가 인간을 아는 거예요. 근데 뭘 알지 못해. 내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이 누구냐? 우리는요 그러면요 목사 장로 교회에서는요 권사 집사 선교사 그렇게요 알는데 그렇지 않다. 내 진정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죄인이죠. 지난주 설교를 농장에 했으니까 들어가지고 가연 집사님 들어가지고 금방 알아맞혀 버려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제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을 저도 60몇 평생을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누군지 알기는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가 누군지. 자 제가 누군지 여러분이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누군지 성경이 왜 인간을 죄인으로 여긴지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 김덕팔이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은 최덕팔이 얘기를 합니다. 최덕팔이. 자 김동길 교수의 한국 청년에게 고함 아주 중간에 거의 한 330페이지나 있을 거예요. 중간에 한국 청년의 고함 중간에 여러분 백년 묵은 호랑이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요 자기 고향에서 흘러나온 그런 얘기들이에요. 김옥길 총장 이대 총장 연세대 부총장 역임한
정치도 했던 김동길 교수, 정치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황해도 맹산 사람들이에요. 황해도 맹산에서 북동쪽으로 150리 정도 가면은 남창골이 있다는 거예요. 남창골. 남창골에 25호 이렇게 촌락을 이루어서 산골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최덕팔이라는 청년이 호르몬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단께. 근데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효자니까, 너무 효자니까, 보세요. 너무 효자니까 중매를 어르신들이 서는데 두 집이 중매로 나왔어요. 한 집은 이웃마을의 약국집 딸 칠성녀. 또 하나는요, 그 마을에 국수집 딸, 초가집에서 하는 국수집 딸 국순녀. 그러니까 두 집이 이렇게 혼처가 들어와가지고 밤새도록 이 최덕팔이가 그의 어머니하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누구 집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이제 결론이 이것이에요. 마음이 가는 곳은 국순녀 집안이다. 왜? 아주 여러분 박고처럼 아주 순수하게 생겼거든요. 그 처녀가. 근데 가난해. 그런데 한편 또 반대집인 그 무슨 집이라고 했죠? 약국집 딸은요. 약국집이니까 얼마나 돈이 잘 팔, 저 많겠어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인종차별하는 것입니다. 눈썹이 찢어졌어. 싸늘하게 생겼어 아주. 앙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이제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한테, 야,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도 돈이 있는 집안과 사돈을 맺자. 그러나 껄쩍지근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 신부가, 실성녀가 이제 시집을 왔잖아요. 이남박을 들고 이제 여러분 아침이 동을 트기 전에, 자, 부엌에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밥을 지어야 되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안 일어나. 며느리 아씨가 안 일어나. 남편은 이미 논에 나갔고. 자, 그래서 시어머니가 기다리다가 가만 가서 아가 세 번이나 부르니까, 네 그래 염소야. 보니까 뭐요 여러분 저희 누님도 봉숭아 꽃물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매니큐어를 대신하던 때를 봤어요. 지금은 매니큐어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전에는요, 여러분 돈이 없는 시골 처녀들은요,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여러분요, 이 봉숭아 찧어가지고 여러분 발에다가 이렇게 이 그것을요 바르고 또 손에다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실로 통통 묶거나, 이게 며칠 가야 돼. 그래야지 빨갛게 물이 잘 들어. 그러니까 그걸 딱 해놓고 있는 거야. 나 잡아먹으라고. 아니,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첫날 봉숭아 꽃물 들인, 예, 발을 딱 내밀고 손을 내미니까 어떡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얘야, 오늘만 내가 밥을 해주겠다 한 것이 몇 년? 4년이야. 그래가지고 4년 만에 며느리가 화병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화병 나서 돌아가셨어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이 효성심이 지극한 이 최덕팔이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도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남창골에서 산중으로 50리 정도 들어가면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중간에 100년 묵은 호랑이가 있는데 그 호랑이가 남창골 옆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사람도 업어갖고 돼지도 업어갖고 포수도 잡아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 묵은 호랑이가 거기 살면서 여러분 짐승도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고 유명한 호랑이에요. 그 호랑이에게 잡혀먹어야 했다.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턱에 올라가니까 진짜로요 큰 동굴이 있는데 호랑이 냄새가 확 풍겨와. 그래, 나는 저 밑에 50리 밑에 남창골에 사는 최덕팔인데요,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를 잡아잡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는 사람은 안 잡아먹네 그래. 아니, 오포수도 잡아먹었으면서 이웃집에 할머니도 업어가서 잡아먹었으면서 돼지도 업어갔으면서 왜
오리발을 내미셔. 그러니까요, 나는 짐승만 잡아먹지 사람은 안 잡아먹네. 또 그래. 한쪽은 잡아먹으셔. 그래. 못 잡아먹겠네. 그래가지고 해가 넘어갈라 말라해. 그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니까 백년무당이가 그러지 말고 내가 내 눈썹을 속눈썹을 떼어줄 테니까 그 속눈썹을 달고 세상에 내려가시게. 그러면은 세상이 달리 보일 걸세. 그래요. 그래서 잡혀먹으러 갔다가 호랑이가 떼어준 속눈썹을 딱 달고 자기 마을에 내려오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자, 쪽집이 두 마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 신장로에 딱 보니까 이 쪽집이 두 마리가 면장대야. 여러분, 면장대회가 쪽제비로 보여. 그래서 이웃집에 할머니가 발을 메고 있어. 딱 보니까 곰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걸음아 나살래라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찾아. 그러니까 없어. 뒷곁으로 가니까요 살갱이 한 마리가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살갱이 한 마리가 누구게? 칠성녀야. 자기 부인 살구행이로 보여.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그냥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안방으로 튀어들어갔어요. 자기 두 살배기 아들 재호. 책에 그렇게 써졌어요. 재호라고. 재호 딱 보니까 사람이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야, 내가 호랑이 속눈썹을 달고 여기 마을을 보니까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네. 내 아들만 사람으로 보이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북간도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두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북간도에 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독립군들 군자금을 대주면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가 김동길 교수의 한국 청년에게 고함 중간 정도에 있단께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야. 그래서 후에 마이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누구냐?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아, 죄송합니다. 16장. 창세기 16장 11절, 12절. 그다음에 창세기 49장 한번 펼쳐 주실까요? 창세기 16장 11절, 12절. 자, 아브라함의 첫째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요. 짐승이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니라. 자, 아브라함의 첫째 자식 서자죠. 서자 쫓아내라고 그랬죠. 말씀 받았잖아요. 이미 주일날 서자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 하갈까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쫓아내요? 갈라디아서 5장에 4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고 오늘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첫째 자식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간의 여러분 계획 속에서 나온 그 하갈의 품에서 나온 이스마엘은요 들락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교를 역사 속에서 만들었고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 코란, 꾸란이 뭐예요? 자기들의 여러분 경전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꾸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칼로 사는 민족이야. 중동의 그 이슬람 족속들은 원래 유목민 문화를 가졌던 들락이라는 거예요. 들락이. 들락이 같은 이런 사람하고 살면요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 사람이 변화받아야겠죠. 자, 창세기 49장으로 가실까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보실까요? 자, 창세기 49장 9절 보실까요?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친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넷째 아들 유다는 사자 새끼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4절. 자, 이사갈. 이사갈. 자, 시작. 이사갈은 양의 오리일 사이에 꼬르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이사갈은 누구다? 자, 아까는 들나기는요, 야생마고, 이 집나기는요,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어요. 나기라도 두 종류의 나기가 있는 것이죠. 훈련된 집나기, 훈련이 안 된 야생 들나기, 들나기죠. 자, 단, 창세기 49장 17절. 독사라고 나와 있죠. 시작. 단은 길의 뱀이요 협곡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독사 같은 성품을 기질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독이 전염돼 가지고 자기도 중독이 되는 것이죠. 납달리 49장 21절. 사슴. 시작. 납달리는 노임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슴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창세기 49장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성품이 있어요. 베냐민 같은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요, 빼앗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베냐민은요, 저녁에는 움킨 것을 뭐예요? 나누리로다. 굉장한 뉘앙스가 있고 굉장한 복음성이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삶, 변화된 삶,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몰랐을 때는요, 움켜, 빼앗어, 있는 대로 빼앗아서 움켜요, 움켜. 자, 다 움켜. 그러다가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변화받는 사람들은요,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갈까요?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자, 마가복음 7장 26절, 29절. 가난 여인.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릭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죽이시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영적 품성을 말한 거예요. 가난 여인, 수로보릭의 여인. 만약에 우리들한테 그랬으면 지금 당장 나가버릴 거야. 근데 이 딸 때문에 훈련이 좀 되고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그렇게 주셔도 그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암호가, 자, 품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찾고 말씀을 더 이해가죠. 자,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두 개만 찾고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기교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종교인들로 말하면요, 종교인들로 말하면요, 아주 고위층들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고위층들이야. 오늘날 말하면 장로급들이야. 시무장로급들이야. 교회로 말하면요. 근데 그들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독사새끼들이라고 그래요. 미워서 그 소리가 나온 게 아니고 영적인 품성을 본 거예요. 선지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또 의문이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자, 헤롯에 대해서 여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래, 헤롯 왕을요. 자,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저 여우에게 누구를 가르쳐서? 헤롯 왕을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씀하셔요. 영적인 품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구냐고 또 그러면요, 아니 나 교회 안 나가, 그 땅이 교회 안 나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누구인가를 쫓겠는데 한번 들어보시란께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저희 이 김정자 누님, 저희 누님, 불쌍한 누님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도입 부분은 같아야 됩니다. 저희 누님이 저희 가정이 일어난 과정에서 희생양이 됐어요.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제일 장녀거든요. 자, 14살 반에 전남 제사공장 박인천시 공장, 자, 금호그룹 아시아나 그룹 그 아들들이 했던 것이죠. 박인천시 공장 제사공장 일면 번데기 공장, 뉘에고치에서 비단실을 뽑아가지고 감는 공장, 제사공장 거기를 다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요 그 공장을 들여주질 않아. 왜냐면요, 자, 성년이 안 됐다고. 그런데 저희 누님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는요, 옛날 소주 한 대병에다가 막걸리 이렇게 주막집에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통닭을 한 마리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그때 옛날 돈은요 뻘겠어요. 뻘건든 50안을 딱 넣어가지고 그 공장장에 사촌을 갖다 줬어요. 뇌물 준 거예요. 그러니까 5일 후에 출근하시와요야. 그래서 미성년자가 들어가가지고 전남 제사공장을 다니는데, 광주 변두리거든요 저희들은요. 자, 십리야, 딱 십리. 걸어갈 때도 십리, 올 때도 십리. 하루에 20리를 걸어가니까 이 처녀가 알배, 이 다리가 알이 뱄어. 무처럼 휘어져가지고 눈물나. 저희 어머니가 울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불쌍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수생이라는 영화가, 하수생이라는 연속극이 나왔어요. KBS에서 연속극이 나와가지고 트랜지스탄 라디오가 그때 처음으로 나왔어요. 트랜지스탄 라디오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해. 보릿고개를 안 넘은 사람은 다 몰라. 넘어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공장의 월급을 다 저축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트랜지스탄 라디오 하나 사질 않고 이웃집에 그것을 들이러 가요. 밤에 하니까 들으러 가요. 단 한 번도 버스를 안 타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시내버스를 안 타요. 걸어다니고 걸어가요. 껌도 안 씹어요. 껌도 빌려서 씹는 누님이 김청자 누님이야. 껌을요 빌려서 씹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들은 몰라. 보릿고개를 모르니까. 껌도 빌려서 씹어요. 우리는요, 저는요 개까지 해서 껌 씹는 개. 껌 씹는 개가 있는 줄 아세요? 학교에. 12명씩 하다가요 싸움이 일어나.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자, 하루는요 이 함장로가 씹고 오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딱 학교 오자마자 딱 저 체인지가 돼가지고 쟤한테 와. 그러면 이제 씻고 잘강잘강 씻고 난잔잔잔 씻고요, 가서 집에 가서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또 뛰어. 그러면요 아주 거기서요 아주 더러워. 그러면요 그걸 또 닦아가지고는요 또 씻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껌을 잘강잘 씻고 학교를 가가지고 또 넘겨. 근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 잘 알아. 개 주니까, 제가 껌에 개 주니까, 롯데껌 개 주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여섯 사람 가면은 그것이 없어져 버려. 아니 진짜예요. 그것을 간직하려고 해도 안 돼. 다 없어져 버려. 공기처럼 없어져 버려. 그 씹어본 사람만 알아요. 껌도 안 사서 씹는 누님. 그래가지고 12년 반을 해가지고는요 자기 이 시집갈 돈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373평 우리 고향에 진월리 마을 앞에 논, 우리 가정이 논을 샀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적이에요. 그걸 사주고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데, 보세요, 형님이 제일 먼저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어머니도 아시고 저희 아버지도 아시지만요, 신학교 갈 때 딱 한 번 대주고는요 돈을 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이배달 했고, 제가 여러분 신문팔이도 했고, 제가 서울 가서 학교 다닐 때는 전부 알바를 했고, 총회 가서 알바를 하고 글을 써주고 알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형님이 장학생이 될 줄 알았는데 장학생이 못 되고 반장학생이 된 거예요. 대학을 사범대학을 가는데. 그래서 돈을 꿔달라고 큰 집에 큰아버지한테 이 가방을 들고 가니까,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여러분 가난한 친척을 너무 멸시하지 마세요.
너 왔냐? 왜 왔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큰, 이 우리 교회 두 배만한 그런, 여러분, 소금 총판, 비료 총판, 쌀 총판, 그렇게 해요.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총판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11시 반 정도 되는데 술이 거나해가지고 큰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집사가 주는 관리인이 준 열쇠 뭉치 이만큼 많잖아요. 열쇠 뭉치를 딱 받아가지고 돈하고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부들하고 몇 사람하고 이제 가려고 하면서 제 형님이 있으니까 너 왜 왔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 이만저만 합니다. 제가 반장학생이 됐는데 제 대학 가는데 6개월만 기다려주시면은 알바해가지고 갚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말했지 않아 이놈아. 너 지게제라고 했잖아 이놈아. 머슴질 해라고 했자 이놈아. 머슴질 당장 머슴질하러 가. 그러고 가셨어요. 일생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제 형님의 상처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돈이 있을 때 너무 이렇게 이 한 이렇게 일가 친척들을요 가까운 사람들을요 시비하면요 그게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이 거기서 울고 왔어요. 거기서 여러분 심리를 울고 왔어요. 어머니가요 이 큰 자식이 이렇게 자정이 다 됐어도 안 오니까 어머니가 물주막까지 나가서 보니까 눈이 통 덮어가지고 울고 오니까 너 왜 울고 왔냐 해가지고 이제 둘이 울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가정회의가 열려서 1시가 돼가지고 밤 땅을 팔자. 그래서 대학 마련하자. 오케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남았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장을 하자는 거예요. 젖소를 사고 전량을 사가지고 여러분 그거 저 우리가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 나도 어리고 형님은 대학교 가고 또 어머니는 또 남의 밭일 가고 그런데 누가 키워. 그러니까 우리 둘이 키우자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요. 아니 그게 말도 돼요 그게. 왜 형님은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그랬더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젖소를 키워가지고 2년이 되니까 2미터짜리가 돼 젖소가. 전량은 사가지고 여러분 젖을 짜는데 그것이 한 4대 정도 나와요. 양유가 4대 정도 나오고 이 젖소를 2년 키우니까 교미를 해가지고 이제 망하게 됐는데요. 그게 잘 됐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죠. 그런데 보세요. 2년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교미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속에서 이 새끼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너무 커진 거야. 초산인데 너무 커진 거야. 여러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막 울었어요. 어린 제가 울었는데요. 마을의 청년들이 네 명이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걸고 앞발이 나왔으니까 앞발에다 줄을 걸고 잡아다녀도 안 나와. 새끼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오후 4시가 되니까 딱 죽어요. 새끼가. 그게 70만 원이야. 그때 당시에 젖소 새끼가 70만 원. 집 한 채 값이야. 그게. 농촌 집 한 채 값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요. 얼마나 연약한 이 몸입니까? 약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젖을 짜는데 그게 한 말씩 나와요. 우유가 한 말씩 나와. 우유가 한 말씩 나오는데 제가 어린애가요. 그걸 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은 공부한다고 이 문도 열지도 않고.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짜다가 힘이 팔리면 내가 짜고 내가 짜다가 못 짜겠으면 어머니 와서 짜는데 그게 한 말씩 나와가지고 광주 시내 성님 우유에다가 이제 그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유는 150병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이다병에다가 콜라병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광주 시내 이제 제가 다 돌리는 거예요. 어린 애가요. 자전거보다 적은 애가 자전거를 타고 그 위에다가 저 양유병을요, 여러분 100개 이상을 넣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걸요, 끌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소가 이 젖소는요. 이 수풀을 잘해줘야 돼요. 이 새끼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하여튼 몽울을 다 풀어줘야 돼요. 몽울 푸는데 한 좀 여러분 2시간이고 2개월 2개월은 풀어줘야 돼. 하루에 3번씩 풀어줘야 돼. 1시간씩 풀어줘야 돼. 그게 안 풀린 거야. 그래가지고 3개월 되니까 젖꼭지 하나가 딱 고장나. 이게 40만 원이야 한국돈 그때 당시에. 70년대 69년도 그때 40만 원이야. 젖소 하나가 고장나는데. 자, 좀 있으니까 두 개가 고장나. 그래가지고 이 우유가
다섯 대, 여섯 대로 줄어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나왔느냐? 소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 여러분 그런 산통도 있고 여러분 또 이 젖이 아프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유방염이 두 개나 걸려가지고 젖꼭지가 네 개인데 두 개가 걸려가지고 소가 여러분 옆에 것을 잡아다녀도 여러분 붙어 있으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발로 딱 차. 그러면요 내가 저기 가서 떨어져.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 젖을 짜는 큰 그릇이 있잖아요. 큰 그릇이 있는데 그게요 소가 아프니까요 이렇게 뒷지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그 속에다가 발을 딱 넣어가지고 휙 하면요 우유 웨이브 우유가요 물결 치면서 웨이브를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얗게 그러면요 이게 돌아가. 몇 번을 참다가요 이게 돌아가. 내가 이제 짐승이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이제 죽는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래. 소가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저는요 이 몸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싸움도 못하거든요. 근데 할 줄 아는 것은요 물어뜯기를 잘해. 그렇다고 제철을 물어뜯었느냐? 안 뜯었어요. 그리고 집어뜯기의 명수야. 집어뜯는 것도요 살인 도구가 돼요. 진짜요. 쟤한테 언제 배우러 와. 물어뜯는 법도 사냥개 독일 세파트가 물어뜯는 3단계 방법을 제가 저희 누님한테 전수 받았고요. 저희 누님은 공장장 그 일가 친척 공장장 밑에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그 헬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배웠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뜯는 이렇게 이 기술이 있으니까 요걸 젖소를 물어뜯으려고 이제 염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젖소 가죽이요. 여러분 10cm나 될 정도로 물어뜯으면 이빨이 빠져버려 다. 물어뜯을 데가 없어. 요 벽처럼 저렇게 뜯고 와. 2m짜리인데 소가 2m짜리인데 젖소가 어떻게 물어뜯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덜미가 있잖아요. 목덜미가 야들야들해. 젖소 목덜미가 너는 이제 알았다. 너 조심해라. 내가 말한다. 세 번 앞으로 참아줄 텐데 기어이 그렇게 엎질러. 계속 아프니까 젖이 아프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 있나 없나 봐가지고 내가 젖소를 딱 올라탔어요. 목을 올라타가지고는요 꽉 물어가지고 무는데도 3단 논법이 있다니까. 3단계가 있어요. 물어가지고 한번 흔들어야 돼. 자 흔들어가지고 더 깊이 박아야 돼 이빨을. 그 다음에 또 물어가지고 쉬었다가 이빨을 더 깊이 박는 것이요 세파트이가 다른 짐승을 무는 3단계 방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젖소가요 하고 악을 쓰는데 난리가 나 동네가. 아니 저 집에서 젖소가 아니 갑자기 저렇게 왜 우냐 몰랐어. 처음에는요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어 우나보다. 근데 이게 거의 날마다 그러거든 지금 요즘 날마다 그래.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젖소가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젖소 혹시 때렸냐 그래서 안 때렸어. 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그거 다 회개했어요. 젖소 때렸냐 그래. 아니 안 때렸어. 왜 운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지. 그렇게 걱정하시고 남의 밭을 메러 가셨는데 그날 또 제가 올라타가지고 목덜미를 꽉 잡고 3단계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완전히 너 내한테 죽었다 이놈아 하고는요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2m짜리가요 이렇게 움직이면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요 휘청거려가지고 내동물이 쳐져. 근데 또 꽉 잡고 안 놔주거든요. 저는요 물면 안 놔주는 사나이거든요. 안 놔줘.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물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뒤통수가 불이 번쩍 나요.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짝대기를 가져와가지고 말도 않고는 때린 거야. 아니 부깨군을 찌르지 저를 때리고 찔렀어요. 내가 부깨군이야? 아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얼마나 성질이 났더니 막 주업해.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오느냐 학교 앞까지 쫓아와. 마을 동구박 지나가지고 학교 앞까지 쫓아와 저를. 어머니도 얼마나 화딱지 않았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을 안 들어가고 집을요. 그 다음날 12시경에 이제 친구들을 중재를 삼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 야 이놈아
나는 세상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무는 것은 봤다 이놈아. 근데 사람이 짐승을 무는 것은 처음 봤다 이 자식아 이놈아. 그래. 어떻게 사람이 짐승을 물고 안아주냐 그래. 짐승이 사람을 무는 건 많이 봤죠. 개가 사람을 물지 않아요. 그건 많이 보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 앞에 필리핀 목사님 그 계실 때 그 개가 저를 한번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회개를 하게 된 동기가 되는데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젖소가 고장나니까 젖꼭지가 고장나니까 고기로 팔고 또 전량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했어요. 망하면서 제가요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어린 시절 따라다니다가 제가 7살 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왜 40일 동안이나 울었느냐? 그것도요, 새벽 기도 하는데 그때 수건은요, 오각목을요, 끊어가지고 오각목으로요, 여러분, 이 낯을 닦으면요, 이 얼굴에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이유를 아실 거예요. 너무 거칠어가지고, 오각목이. 거칠어가지고. 그걸요, 여기다 닦이고, 양쪽에 성경을 닦이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40일 오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야 짐승이 사람을 무는 것은 많이 봤다. 근데 어떻게 너놈은 사람 된 놈이 어찌 짐승처럼 짐승을 물고 안아주냐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짐승인 줄 알았어요. 제 속에 짐승의 성품이 있는 걸 알았어요. 제 속에 짐승의 분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짐승의 신음소리가 제 속에 있는 걸 알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름 가라라고 했죠. 할례 해라고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99세 때 100세에 25년 만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낳게 주시잖아요. 1년 놔두고 지금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밀어붙였어요. 아브라함을요.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름을 개명시켜서 속까지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여러분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나는 누구인가요? 김도관이는 17살 때 나는 짐승인 줄 알았어요. 인면수심의 존재가 김덕환이야.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성깔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40일 동안이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하고 지금 끝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이름을 개명해라 할례를 해라 하는 의미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물세례 받아도 내 여러분 이 기질 육신의 기질 원죄의 기질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요 별칭이 49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찾아본 게 신약에서 그 중에 하나가 변화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은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말의 변화가 옵니다.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다섯 번째로 습관의 변화가 올 때에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생각의 변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가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는 못해도 늘 또 오늘 2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업교회 우리 홈리스 타운에. 여러분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life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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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만 변화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온다. 믿으시면 아멘.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꿉니다. 믿으시면 아멘. 병든 자도 고쳐낼 것이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도 고쳐내서 꿈과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방황할 때,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눈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의 다시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예전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렘네타 나의 몸 과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위에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에 바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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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올겐 반주에 맞춰서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원죄의 자범죄 아래에 있는 제가 누구입니까? 여쭤보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묵상 기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